우리 소를 떠먹어야 돼. 자, 소. 하나, 둘, 셋, 넷.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갑시다, 갑시다, 갑시다. 갑시다, 갑시다. 야. 이 고기, 진짜 이 고기. 자, 이 고기. 뒤집어 볼게. 와, 노릇노릇. 그러니까 우리는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. 자기들이 구워 먹는 그런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비.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. 요 갈비, 갈비를 이렇게 자. 일단은 뼈를 딱 잘라놔요. 세상에 뼈도 잘 바르시네요, 네. 선배님. 진짜 야 정말 맛있어 보여. 이거 보세요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그냥 기름이 쫙 흐르는 것이. 전 개인적으로 양념. 양념육을 되게 좋아해요? 좋아하거든요. 아 네. 그렇구나. 아, 이거 진짜 제일 맛있을. 딱 타이밍이. 어떻게 어떻게 너무 타이밍이 맛있을 타이밍이야 지금 딱. 와 진짜. 아, 기가 막히. 써는 것도 그냥 이렇게 딱 썰어야 되겠어. 선배님 이렇게. 어쩜 이렇게 예쁘게 써서요? 사람이 안 예쁘니까 고기라도 예쁘게 쓰려고. 진짜 멋지네요. 이게 아직 안 익으면은 고기는 안 잘라야 돼. 익어야 되잖아요. 네네. 아 기가 막히다 진짜. 이거는 일단은 갈비는. 갈비에 붙은 살, 그 부분이 제일 맛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맞아요. 완전히 익혀가지고 어. 갈비에 붙은 살을 뜯어먹는 그 그렇죠. 재미가 진짜 있어요. 어. 쫄깃쫄깃해. 아 갈비. 아. 수신. 아, 네. 아무거나. 아, 정말 맛있게 구워준 것 같아요. 아 진짜. 아, 여기는 수치 좋아가지고. 네네. 수치 좋아. 그러니까요. 이게 수치 좋은 게 다 보이죠. 향이. 네. 수치 좋은 게 딱 보인다. 여기 찍어서 먹어. 네. 소스에. 맛있죠. 완전 연해요. 그래요?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식감이 아니라 네. 그냥 녹아요. 난 요거 여기다 찍어서 네 찍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근데? 요거 이렇게 가고 네네 가고 어머 어머 소리를 굳이 안 해도 그냥 바로 그냥 이야 선배님 어때요? 연하지 않아요? 씹을 게 없죠? 녹아버렸어요 고기가 진짜 연하다. 어 진짜 연해요. 아, 네,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잡내 없고 와 진짜 이 수치 참 궁금하네요. 저기 사장님. 사장님. 잠깐만요. 아 근데 사장님 보니까 수치 여러 종류인데 굉장히 좀 고급져 보이네요 수치. 아 여기는 네. 강원도에서 직접 사오는 거예요. 강원도에서. 네. 인제에서. 이 강원도 네. 인제산 수치요. 네. 참수. 네 참수. 그 참수 공장이 있거든. 이거 아~ 내가 있거든요. 근데 가격이 세요. 아 가격이. 수입사라고 우리 저 강원도 이 참수다 보니 가격이 세거든. 근데 가격이 센 반면에 맛이 달라요 고기. 그러니까 맛이 다르죠. 향이. 예. 저는 다른 수제 고기 보면 안 먹어요. 아 그래요? 아, 네. 고기. 안 떠먹어 고기가. 안 떠먹어. 너무 좋아. 제가 이 동네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. 이 집에 와서 예. 예 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숯 때문이래. 아 숯 때문에. 숯에서 나오는 그 향 있잖아요. 그 향이 고기를 이렇게 싹 하는데 이거는 진짜 그 숯향이 고기에 배어 들어가지고 그 맛을 딱 보면은 다른 데서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. 이 숯향이 이 잡내를 없애주는 것 같네요. 뭐 여러 가지. 어, 여러 가지. 역할을 하죠. 네, 그럼 네. 연하게도 만 숯이 안 좋으면은 네. 고기에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니까 좋은 숯을 하면은 고기에 이 숯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적외선이 나오잖아요. 네, 맞아요. 숯에서 원적외선이 나오거든요. 어 진짜로 엄마들이 옛날에 부인병 안 걸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우리 가막숲 그런 네네. 데서 숙소에 근데 이 숙소 가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숙가마 찾아가는 그 숯이 바로 이 숯이거든요. 네. 여러분 여기 이 식당에 오시면요 이 식당에 오시면은요 고기를 굴 때 네 고기 굴 때 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숯을 한번 보시고 아 여기 딱 보면은 오오오 야 그래
바로 이 숯이 이 숯이 잠수숯이구나. 이 숯이 잠수숯이라는 걸 딱 보시면 아시고. 그러니까 자 우리 사장님 고기의 참맛은 숯이다.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. 그렇지. 고기의 참맛은 숯이다. 이렇게 저는 다른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고기의 참맛을 느끼시려면은 이 숯을 보시고 오시라 이거예요. 선배님. 네. 이 방송은 네. 누구와 함께해요? 아, 이 방송은요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이 아닙니다.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원더풀 네모야.